송혜경이 등장했고요. 아, 그리고 김동준 해설이 중계하는 이 경기에 탈익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수영장 파티 탈익이 아닌 건 조금 아쉽긴 한데. 아, 저도 그게 가장 궁금했는데. 네. 조금 더 샬랄라한 스킨이네요. 예. 좀 더 화려하네요. 예. 예. 그래서 1대1 라인전은 트리스타나가 좀 좋은 그림이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빈센조가 올라갑니다. 발 쪽을 봐요. 오른 3렙 찍기 전에 빠르게 다이브 시도해보겠다 이런 뜻인데 네. 지금 열 관리도 하고 있거든요, 강인이? 자 3렙 찍는데 3대 찍었어요? 찍었어요? 그럼 박치기? 오! 정면! 오! 이건 달에 진짜 최선의 무빙이 나오긴 했는데 예. 한 번 더 버텼고요. 2차 다이브? 한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럼블이 택 되면서 이제 쿨이 거의 돌거든요. 아,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돼요. 그리고 미드! 아니. 아이고 과감하게 과감하게. 와! 이야! 호비! 퍼블 솔킬! 아니 1대1로 그냥 다이브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라 포비도 약간 드리블을 한 듯한 그런 느낌도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미드 쪽에 브리온 입장에선 이 구도를 결국 풀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개입을 하고 있긴 한데 맞습니다. 맘먹은 대로 제대로 들어간 느낌이 아니에요. 옆으로 한번 올라가보나요? 빈산조가 네. 유축 때리고 있긴 한데 럼블도 같이 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쪽에서 대장장이 신의 부름 럼블 쪽 빈센트도 위험해요. 이거 점프 합니다. 빈센트도 잡힙니다. G1 e스포츠 아카데미 호비 더블킬. 아, 게임 터뜨렸는데요. 그렇죠. 원하는 그림대로 지금 완벽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 뭐 말해 뭐합니까. 사실 진짜 초고 밸류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뭐 채굴도 했겠다. 앞서서 뭐 이어시도 먹었겠다. 여러모로 좀 메꿔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해주죠. 한번 가봐주세요. 요게 붙어요. 자기 나왔어요. 믿을 건 배일 뿐. 네. 계속 먹어야 영혼을 쌓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지역. 근데 이거는 전력까지 부담하게 해주면 이 지역을 장악을 상대가 이해해버리고 미치 모르 미치. 아 이거 기본 스킬로 또 허무하게 아지르 전멸 빠진 느낌도 있고요. 전력. 아 이거 럼블 스파이드 붙어서 세상 거나요? 아니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해줄게 그래도 탈이기 우재강 부적 떨어지면서 네 그 아래쪽 이콜라이저 일기또 아래쪽 네 사냥꾼들 바로 나갔고요. 본대 쪽에서 이겼는데요? 본대 쪽에서 이겼어요! 오케이 브리언! 이겼어요! 오케이 브리언! 호비 잡았습니다! 대박! 그리고 달도 그리고 달도! 달도, 달도 역주행해야 되니까 이것도 잡은 거죠? 앞구르기 에노시! 아니 이게 포비 스매치가 다 전멸주고 다 죽었어요! 여파 맞추고! 한발! 오케이 무리언! 진짜 대박! 이게 우리의 계획이었다! 그렇죠! 근데 에노씨가 따로 탈익 궁극기를 약간 위험 넣는 플레이를 통해 뽑으면 그게 베스트죠. 맞습니다. 네. 두 턴을 나눠서 한타를 해야 된다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전멸 유무는 좀 차이가 많이 나긴 해요. 맞습니다. 김단장은. 이게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네. 한쪽은 전부 다 전멸이 있거든요. 베인은 거의 돌긴 했어요, 리스크가. 드래곤 둥지 앞쪽에서 일단은 대치. 네. 일단 베인도 무슨 탑솔로처럼 사이드 포지션을 네. 그러게요. 베인 쪽! 베인 돌려요? 베인 돌려요? 무적 따라왔어요! 야! 버팁니다! 배틀게요! 왔다 갔다! 또 소스로 옮겼고 점프! 아니 이거는 진짜 G1 e스포츠 아카데미 진짜 럼블! 베인이 죽었는데요? 근데 이게 오! 예! 약간 애매한 오! 약간 애매한 거 이러면 킬 교환! 전멸이 없어도 그냥 네 맨땅의 헤딩이 됐습니다. 네. 그럼 오른쿵 빠졌다! 오른쿵 없지! 네. 그러면 일단 바로 친다! 일단 쳐! 쳐봐! 우리 아지르 베인이야! 아파요. 아파요. 네. 빈센조의 위치가 네. 이거 네. 빈센조가 지금 메이킹하려고 대기 중. 넘어가자니 뭘까? 적당히 하다가 먹어. 잠깐 고민! 잠깐 고민! 삼촌! 넘어가! 먹어! 갯돌기! 탈익 잡혔고요! 야 그리고! 여기다 먹었어요! 바로 스피드 당했어요. 아니에요! 안쪽 강인도 잡히고 에너지도 잡힙니다! G1 e스포츠 아카데미! 호비 트리플킬 다 잃었어요! 에이스! 완전 쌈 싸먹었는데 그냥 다 잃었어요! 진짜 맛있게 한입 꽝 했습니다. 최악의 구도가 나왔습니다. 미드 2차 날아갔고요. 이제 네. 3차까지 노립니다. G1 e스포츠 아카데미! 이거 육류층인데 혹시? 이거 빠르네요. 잠깐만요. 이게 육류층이라서 혹시? 세타 플러스 육류층. 아니 이거 나왔는데! 근데 이게 잠깐만요! 28조. 아니 끝나는 거예요? 육류층의 밸류! 아니 육류층이라서 끝나요! 육류층의 밸류! 녹아요! 아, 진짜 말도 안 돼!
노가 아니 이거 넥서스 넥서스 치면 야 여기서 경기 끝 제제 와우 경기를 끝내는 데는 단 한 방이면 충분했습니다 와 한타 한 방 그리고 육류 중에 한 방 이대형 특이 T1 e스포츠 아카데미입니다 와 진짜 브리오 입장에서 깜빡하니까 넥서스가 없어졌어요 맞지 한 방이 끝났는데요 너무 허무하게 그렇습니다 오케이 브리온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아쉽고 허무한 게임이고 T1 e스포츠 아카데미 입장에서는 초대박 이렇게 와. 초대박이 예. 나오네요 분명 좀 안 좋은 플레이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제 한타를 거듭하다 보면 오케이 브리온의 조합 시너지가 살아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마지막 점점 네, 오케이 브리온이 발언에서 자축을 썼죠 아, 네, 브리온이 썼습니다. 너무 중지로 붙여있다 보니까 이 광역 CC들이 너무 다 같이 들어간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른 와, 바로 체력이 꽉. 너무 잘 빠지다 보니까 그렇죠 오히려 딜레마에 빠졌던 거 같아요 진짜 예, 이거 쳐봐 아, 그냥 전투 전환하는 게 그렇죠. 100번 나올 뻔했어요. 오른 이스킬이 너무 잘 맞았어요. 네. 오른이 궁극기가 네. 빠지긴 네. 했지만 네. 말파이트 왜 하냐? 그냥 박치기 하면 되는데 예. 이 내용 제대로 들어갔어요. 그냥 죽게 한 번이면 되는데 네. 실제로 그걸 만들어서 T1 e스포츠 아카데미가 바로 전투에서 대승을 만들어냈고 결국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와 진짜 오브젝트를 일방적으로 다 가져갔어요. 왼쪽이 뺑한데요? 그러게요. 신기하는데요? 퍼펙트네요 오브젝트. 아니 그래도 오케이 브리온이 이렇게 질 경기는 아쉬웠다고 아 그러니까요 본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역시 네, 20분 넘어간 타이밍에는 네. 한타 한 번이 정말 피와 직결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육류충 먹었죠 네 맞아요 각도를 드렸잖아요 테스타나 카트픽 가진 팀에게 육류충 주면 안 될까 그래서 육류충이라서 끝난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었으면 저거 안 끝났습니다 너무 빨랐어요 그렇죠 애매했던 시간 나오면서 또 뭐 뒤집어지고 역전 나올 수 있는 그림이었는데 네. 이러면서 2대0으로 경기를 끝낸 T1 e스포츠 아카데미 2세트 표지 포비 킬 권율 100% 솔로 킬도 한 번 냈고 와. 네 트리스타나가 또 팀의 그 운영에 있어서 주인공 역할을 해줘야 하는 픽이었는데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줬죠 네 맞습니다 네. 호비 선수가 아, 사실 그 데스 이제 수치가 되게 좋더라고요. 평균 데스가 2위였어요. 1.7로. 그렇죠. 근데 그것만 좋았었거든요. 그렇죠. 반대로 공격적인 플레이가 좀 아쉽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시즌이었는데 예. 맞습니다. 공격적인 티타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8-1-4. 솔로킬. 아, 진짜 카리스가 분위기 바꾸려고 나왔는데 수도권 싸움에서 포비가 확 잡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포비가 첫 번째 POG예요. 첫 번째 POG입니다. 아, 예. 이게 본인한테는 시즌 터닝포인트로 만들 수 있을 만한 경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껍질을 깨는 계기가 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뷰 준비가 됐다고 하는데요. OK 누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와주시죠.